빨리 다녀옵니다. 저도 오늘 시작해볼래요. 뭡니까? 화장실 좀 지나옵니다. 대박. 안녕하세요. 내가 엄청 많네. 얼굴이 너무 칙칙한 관계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11시 10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의상 립밤은 발랐습니다. 왜 이렇게 핸드폰이 느리냐? 이거 참여 요청하면은 같이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싫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나 말고 상대가 모르고 누른 걸 수도 있잖아요. 타투 스티커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산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좀 쉬면서 일단은 뭐 머리 염색도 못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할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타투 스티커를 샀어요. 요청을 어떻게 받아야 돼?
뭔가 이렇게 낮이 낮익은 그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아무튼 라이브를 킨 이유는 요. 도저히 이 문장력이 딸려서 블로그를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쓰려고 해봤는데 뭐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한 말 똑같이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제 팬들이랑 이제 저만의 장소로 쓰려고 한 공간인데 거기에 제가 너무 그 참여를 못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인스타 라이브가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그 판단 하에 했습니다. 이번 참여청에 한번 받아볼까? 내가 그때 뭔지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하면 좋은데. 눈이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밖이에요? 아, 못 들었어요. 예, 바깥에 있어요? 네, 아, 지금 피아노 연습하러 나와가지고.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아, 가는 길이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좋기는. 아니, 제가. 네. 막, 그 팬분들이랑 직접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렇긴 하지, 진짜. 어때요? 밖에 더워요? 아, 지금은 선선해요. 어디 살아요? 저, 강동 살아요. 강동부?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몇 살이에요? 저, 15살이요. 뭐? 15살이요. 중2. 15살이 날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죠. 저희 또래 다 알아요. 네. 이모는 서른이에요. 아니에요, 언니.
어떡해. 어쩐지 너무 애되고 예뻐 보이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이거 캡처해도 돼요? 네, 아, 지금 손발. 잠깐만. 아이고, 뭐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할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라방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방 앞으로 자주 할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소통 항상 해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뭐 저희한테 노력이야? 점심 먹었어요? 먹었어요. 언니는 드셨어요? 나 방금 일어났어. 뭐 먹었어요? 저 청포도에 그냥 식빵에 잼 발라서 먹었어요. 아, 가볍게 잘 먹었네. 빨리. 피아노 연습 잘하고. 네? 안 돼. 언니랑 더 하고 싶은데. 아, 연습할 건 해야지. 그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화이팅! 안녕, 화이팅! 어떻게 꺼운데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끌지? 나가야 돼가지고. 아,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15살이래. 내가 중2 때뭐 했더라? 타투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타투 스티커 사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진짜 마구잡이로 그냥 할수 있는 곳은 다 그냥 있잖아요. 이거 참여가 되게 재밌구나. 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지? 질문.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를 수도 있지. 지금. 어떻게 그게 단박에 결정이 나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거? 만약에 5가지가 있다면은 뭐네 가지를 주고 세 가지로 줄고 두 가지로 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지 뭐. 저도 제가 연기를 할지는 몰랐어요. 미술 전공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할지는 몰랐어. 그리고 이제 뭐 살아가면서 가치관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꾸락도 하지. 내가 갑자기 맨날 일어나서 너무 불시에 라이브를 켜서 제가 제 팬페이지를
운영하는 친구들 이름을 아는데 그 친구들이 안 보이네요. 그 사람과 하고 싶었는데 까비. 아,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그 제가 라이브를 하니까 잘 몰랐는데, 아니 제가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리는 거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현 씨가 꿈에 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를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안 했는데, 아, 저를, 좋아? 아무튼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아 씨, 네. 정말 오래전부터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매번 댓글 달아줘서 너무 고맙고. 아무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말로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일요일이니까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일어나서 점심을 좀 먹고, 아, 네, 얼굴이 자취발광이 아니라 이게 필터를 넣었어요. 제가 얼굴이 너무 꼬라지 거지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제발 푹 쉬고 내일부터 화이팅. 오늘의 TMI 없어요. 지금 일어나서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 TMI가 생기면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자주 보게 될이제 배경인데, 라이브를 자주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불시에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질게요. 그러니까 너무 못 보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인할 거니까. 어쨌든,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푹 쉬세요.